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데이터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엑셀은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산이 가능하려면 입력한 데이터가 계산이 가능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이 가능한 데이터라고 하면 숫자와 날짜가 될 수 있겠죠.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B2셀의 수량 10개라고 입력을 하고 B3셀에도 마찬가지로 수량 10개를 입력하는데 이때 단위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B2셀에 입력된 수량도 10개고 B3셀에 입력된 수량도 10개입니다. 하지만 엑셀은 다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량 곱하기 1000을 곱해서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C2셀을 선택하고 equal B2셀 곱하기 1000 엔터를 누릅니다. 계산되었죠? 이렇게 계산된 수식을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맞추고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채운다라는 의미가 수식을 복사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첫 번째 수량은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데 두 번째 단위명이 붙여진 수량은 샵밸류라고 하는 오류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셀에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입력되면 계산이 불가능한 문자 형식이 됩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날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1셀에 시작일이라고 입력하고 F1셀에 마감일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E2셀에 오늘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쉬운 방법은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론이었죠. 컨트롤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점을 구분자로 해서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연료비를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2셀에 입력된 시작일과 E3셀에 입력된 시작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 같은 날짜입니다. 정말 같은 날짜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equal 시작일에 더하기 72일 후는 며칠일까요? 72일을 더하면 됩니다. 날짜에 숫자를 더하면 날짜 계산이 됩니다. 엔터를 치면 시작일에 72일이 지난 마감일은 2018년 12월 23일입니다. 수식 복사해 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맞추고 채우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류가 났죠? 바로 엑셀은 계산이 가능하게끔 입력하려면 바로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구분자로 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보기 좋게 점을 구분자로 넣어서 입력을 한다면 지금처럼 엑셀은 날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산도 가능하면서 보기 좋게 숫자의 단위명을 표시하거나 날짜를 원하는 모양으로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번 강좌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표시 형식을 지정하면 됩니다. 10이 입력된 B2셀을 선택하고 B2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금액 계산이 된 데이터죠. 자, 계산도 가능하면서 개라고 하는 단위 문자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셀을 선택하고 단축키 Ctrl 1을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하고 형식 입력창에 서식 기호 0을 입력합니다. 숫자를 표시하는 서식 기호입니다. 여기에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단위 문자 개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단위명도 표시되면서 계산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마감일이 계산된
시작일 E2셀을 선택하고 단축키 Ctrl 1을 눌러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실행합니다. 점을 구분자로 한 날짜 형식은 기본 형식에서 없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하고 형식 입력창에 yyyy-mm-dd라고 돼 있죠? 바로 y는 연도를 표시하는 year의 서식 기호고 m은 months의 개월을 표시하는 서식 기호입니다. 그리고 d는 day겠죠? 그래서 이 연도 네 자리 점을 구분자, 하이픈 대신에 점을 구분자로 변경하고, mm, 마찬가지로 월두 자리, 만약에 1월, 2월인 경우에는 01월, 02월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m을 두번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 구분자 넣고, 마찬가지로 dd.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어떤가요? 마감일이 정상적으로 72일 후가 계산이 되면서 날짜도 원하는 표시 형식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 실습을 통해서 공부했다시피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는 엑셀에서 정한 대로 숫자,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표시 형식을 사용하여 단위명을 붙이거나 날짜 형식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문자와 숫자,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강좌는 1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